네, 이번 시간은 하반기 공채 비법을 하나하나 벗겨내 보겠습니다. 공채 X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인사 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정봉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언제 봐도 참 든든하고 저희들이 믿음을 주는 그런 네. 분이신데 자, 오늘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경영진 수사 쪽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지만 하이닉스 인수와 함께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SK그룹 공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대규모 투자와 함께 SK그룹에서는 이제 채용 부분에서도 지난해 5천 명에서 40%가 확대된 7천 명 가량을 선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SK그룹은 또 인턴십으로 사원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가요? 네, 실제 이제 SK그룹은 2009년부터 이제 인턴십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사원의 60에서 80%를 정직원으로 채용 연결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뭐 결격 사유를 가진 인턴 사원 또는 입사 포기를 하던 인턴 사원을 제외한 인턴 사원 전원이 정직원으로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이런 성격 덕분에 인턴 사원 선발 전형도 신입 사원 전형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위해서 8주간의 인턴십을 먼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학년 1학기, 7학기 재학생들은 인턴 사원의 공채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네. 네. 그럼 SK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본격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SK그룹의 이제 입사 자격 조건과 전형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네. 우선 SK그룹의 인턴 사원이나 신입 사원 공채의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가 되며 학점이나 외국어의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합격자도 재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실제 조금은 열린 채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SK그룹은 학점이나 영어 성적 등의 객관적인 스펙 보다는 직무 전문성,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SK에서 좀 추구하는 야생형 인재라는 그 키워드를 조금 증명하신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사실 저 학점하고 영어 점수보다 더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제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글로벌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영어 필기 시험, 뭐 SK그룹만의 GTELF의 필기 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GTELF요? 예, GTELF라는 네. 필기 시험이 폐지되고 이제 영어 구술 시험을 그냥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데 네. 실제 여기서도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그다음에 오픽, 그다음에 블라츠, 그다음에 GTELF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SK를 지원하신 분들은 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또 계열사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직무별 전공을 명시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SK CNC의 경우는 전공 무관으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어나 학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은 그냥 누구나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직무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이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자, 학점이나 전공을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더 쉽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만큼 더 역량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SK그룹의 전형 과정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제 SK그룹의 전형 과정은 먼저 첫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예,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정말 많이 중요한가 봐요. 네. 네, 다른 그룹에 비해서 SK그룹은 자기소개서를 좀 세밀하게 본다고 선언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SK그룹의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을 거쳐 SK 종합 적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다른 계열사보다 조금은 복잡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실제 출신 학교 등의 개인 정보를 가지지 않고 자기소개서 내용만으로 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여러 명이 검토한다고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 조금 세밀하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네. 다음 시험들을 좀 못 볼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 다음 시험이 이제 SK 종합 적성 검사예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SK 종합 적성 검사는 이제 대부분의 다른 회사에는 인적성과 유사하지만 SK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실제 SK 종합 적성 검사가 2차 심사로 진행됩니다.
진행이 되며 언어 논리, 공간 지각, 언어 유추 등의 아홉 가지 유형의 적성 검사, 그다음에 SK 그룹과 조직 부합도를 검사하는 인성 검사, 그다음에 밸류 검사로 구성이 되십니다. 또한 이제 계열사별로 조금 다른데 전공 기초 시험을 보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SK 종합 적성 검사를 끝난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각 계열사별 직무별로 조금 상이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1차 실무 면접, 2차 임무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SK 플래넷, 그다음에 SK 텔레콤은 1박 2일 합숙 면접을 진행하고 이 속에서는 PT 면접, 그룹 토론 면접, 조별 과제 등의 다양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항목을 짚어볼까요? 네. SK 그룹에서는 인재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SK의 여섯 가지 가치를 암기하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역시 SK도 추구하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나 봐요. 네, 실제 이제 SK 그룹의 인재상뿐만 아니고 핵심 가치 등을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 절대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SK 그룹은 그룹 특유의 인재상, 그다음에 SK 시티즌십이라는 기초로 다양한 밸류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각각의 인재상뿐만 아니고 가치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기 있고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입사원 전체 선발 프로세스 상에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점화에서 자주 질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SK의 여섯 가지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 여섯 가지는 열정을 비롯해서 사랑, 도전, 혁신, 진정성,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각각의 공채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반복 질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관련 경험을 찾아서 좀 사전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자, 도전, 열정, 책임은 뭐 늘 우리들이 항상 뭐 많이 기술도 했었고 또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건 충분히 갖고 있는 덕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사랑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경험들을 만약에 이렇게 기술을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우리 정봉구 기자는 저 어떻게 특별한 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사랑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하기 싫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랑하려는 자세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요? 대부분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약간 바람둥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예, 사람은 평등하게 다 아, 예. 사랑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은, 예. 예,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어떤 많이 해보셨죠 일단. 뭐 나이가 있으니까 사랑은 많이 했겠죠. 예, 예. 네. 하고 뭐 지금이야 뭐 와이프 그다음에 애들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아무래도 취업용으로 따지자면 뭐 진보하지만 자신의 일이나 뭐 이런 걸 사랑으로 하루 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진보한데요. 네. 근데 네, 취업용이고 네. 방송용으로는 예. 하여튼 뭐 저 뭐 그 여섯 가지 가치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맞아요. 들어보면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 상은 씨는 또 굉장히 사랑 있잖아요. 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맞아요. 이제 그 베풀 시간을 앞으로 보내려고요. 맞아요. 예. 네, 아 어렵네요. 예. 네, 저희 다음 전략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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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제 자기 속에서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다른 소재, 다른 노력에 집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뭐 차별화된 경험이나 활동들을 좀 기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의미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SK그룹의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 자체가 세네줄주로 긴 항목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좀 차별적인 걸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크로스체크, 그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그다음에 SK만의 야생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평가를 조금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에서 보는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비롯해서 조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다음에 도전 목표를 성취한 경험,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개선했던 경험, 입사 후 포부와 준비 과정 등의 다섯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항목의 제한 글자 수가 1000자 또는 800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질문 자체가 세네 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 과정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질문을 읽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데요.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제 뭐랄까 주어진 질문보다는 그냥 본인이 경험에 잘 쓸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을 많이 적는 것이 많고요. 실제 질문이 길다 보니까 질문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만
앞부분만 집중해서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전혀 못 나타내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고 누구나 기술할 수 있는 식상적인 경험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뽑아야 될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을 좀 집중해서 좀 질문을 만족시키는 개요짜기를 먼저 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예.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정리해가지고 찾는 것이 오히려 자기소개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봐야죠. 예. 네. 네. 먼저 이제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목 자체가 아르바이트생 정규 직원을 울리다라는 제목인데 이제 네. 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에 경쟁했더라 항상 제가 가진 전부를 던져 최선의 노력만을 반복하는 열정을 저희 장점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뭐 스텝으로 아르바이트 중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초대권을 선물하고 다른 동료들이 휴식하는 시간에도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서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합격자의 경우는 이제 뭐 첫 번째 항목이 일단 제목 자체가 인사 담당자를 유혹하는 걸로 제목을 해가지고 차별적 인상을 좀 남겼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는 결론이 되는 문장을 먼저 사전에 제시하는 두 갈씩 구조를 취함으로써 전체 글의 명확한 방향이나 주제를 미리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세부 내용에서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중심으로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이 노력과 행동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주어진 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찾아서 했던 행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귀걸이를 분실한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이외에 불편을 끼친 다른 고객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스스로 일을 찾은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늘 세련된 우리 정범구 기자님은 학창 시절이든 뭐 입사 후에 이렇게 어떤 조직의 발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이 조직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거나 뭐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건데요. 네. 그 있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어떤 조직의 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오신 네, 특별한 경험 있으세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예,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실제 예. 뭐 저는 항상 조직에선 뭐 연락처를 담당하고 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좀 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책을 네. 맡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먼저 예. 나서서 맡는 편입니다. 아,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조직의 쓴맛을 본 적은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쓰더라고요. 자, 오늘은 SK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그룹은 현장에서 성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실무형 인재, 뭐 SK그룹에서 특별히 야생형 인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본인이 야생형 인재라는 인상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먼저 정리하는 사전 과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독특한 경험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면접에서도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식상적인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독특한 차별한 답변을 찾는 것이 오히려 야생형 인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